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50년 경인생, 호랑이띠죠? 이게 5월 운을 한번 봅시다, 우리가. 자, 이달에는 한마디로 딱 말해서 그 불로불사, 즉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과일이 있죠? 천도 복숭아라고. 이게 하늘에 있는 과일이야. 이게 옛날에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그 과일을 먹어서 오래 살았다, 그런 얘기가 또 있죠. 자, 즉 이 천도 복숭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운이야. 와, 참 욕심 많다. 어? 이 욕심이 별로 몸에 안 좋아요.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, 운 자체가 그래. 뭐 이달에 그렇게 욕심이 많이 드는 감? 자,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이게 중요해. 내가 뭐를? 자, 50년생이면 나이가 꽤 드셨죠? 자, 뭐를 얻고 내가 갖고 뭘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,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는 것,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, 사실은. 근데 뭐 뭘 좀 얻으려고 그냥 하늘에 천도복숭아 따먹으려고 뭐 이상한 저기 하면은 몸이 많이 아픈가 봐. 이달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혈압이나 그 심장질환, 심장질환 뭐 협심증이다, 뭐 동맥경화다, 뭐 등등 많죠. 이런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달이 바로 이 달입니다. 그것 때문에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일단 이제 이번 달에 욕심을 잘못 가지면 이것저것 그냥 내 거를 뺏기고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 달인 걸 아셔야 돼요. 이 달에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하면 제가 하는 게 이제 구성이라는 이 아홉 개의 궁을 갖고 있죠. 이 아홉 개의 궁 중에 여기가 뭐냐면 서북방. 서북방은 뭐냐면 동물들이 동면, 겨울잠을 들어가는 때, 9, 10월 음력으로 이때가 바로 서북방이에요. 그러니까 뭘 이렇게 조용히 그냥 여유를 갖고 뭘 하려고 들지 말고 현재 있는 걸 지켜가면서 이 앞으로 남은 겨울을 잘 놔야 되겠다, 이런 시간을 갖는 달이 바로 이 달이다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달은 그냥 여유, 또 이렇게 여유로운 이제 마음에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무심해지는 거,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무심해져라.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편하게 이달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런 뭐 이런 저런 거 빼놓고 이제 좀 더 자세한 건 우리가 카드의 점사를 한번 봐봅시다. 자, 이제 카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드를 보면 좋은 카드를 뽑아야 되겠죠? 좋은 카드를 뽑으려면은 뭘 해주셔야 되죠? 자, 좋아요,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되죠? 어휴,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오거라. 이렇게. 자, 어디 봅시다. 이쪽에서 여기서 이 거북이 아재 한번 뽑아보고, 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쫙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 한번 뽑아보고, 자, 제일 위에서 또 한번 뽑아보고 한번 봅시다. 어떠한 이 말씀을 해주실까, 이 거북이 아저씨는? 어휴, 문에, 문은 그 정상을 얘기합니다. 우리가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갑서부터 시작을 해요. 갑. 그래서 갑을 병정 무, 이 정상이에요. 여기가 정상. 그래서 제일 위에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. 그리고 무는 한마디로 이건 빼딱한 거거든. 옆으로 좀 비스듬한 거죠. 여기에다 이 창, 이게 창과인데 창, 창을 들고 옆에 딱 삐딱하게 누구든지 와봐, 내가 다 내 원하는 대로, 즉 자기 원하는 그 폼을 많이 잡는 자가 무자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고 그 다음 이 우리 거북이 아저씨는 무슨 자인가? 어휴, 이건 술자네.
이건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이게 우리가 이제 술잔 이렇게 쓰거든. 이게 이제 무자인데 이거 무자에 왜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야. 그래서 술은 개라는 말이고 음료로 9월을 얘기합니다. 음료로 9월. 자, 9월은 이게 동면, 동물들이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달이 9월이에요. 응? 9월. 그리고 이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자에 그 뒤에서 이 창으로 쿡쿡 찌르는 거야. 그래서 자기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약간 밀려서 우리가 겨울잠 잘 때 동물들이 뭐 원해서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. 계절이라는 그 계절에 밀려서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즉 타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. 요런 말이 되죠. 자, 다음에 이제 무슨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줄까? 아유, 이거 서자네? 우리가 서자는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의 서방을 얘기합니다. 서방. 이 서방. 응? 우리가 방위상으로. 이 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죠. 응? 동에서 해가 뜰 때 열심히 이제 일을 시작하고 서쪽으로 갈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휴식의 공간을 갖는 거죠. 응? 그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이 서입니다. 자, 즉, 아, 굉장히 이제 내가 의도한 바를 폼을 잡지만은 사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이제, 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. 자, 여기서 우리 카드를 조금 더 한 장 뽑아 봅시다. 한번 어떠한 카드가 나올까? 어디 한번 봅시다. 요 카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? 아유, 셋자네? 이 셋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. 우리가 이거 정자로 쓰면 요렇게 쓰거든요. 요렇게. 즉, 무슨 얘기냐? 요 셋자는 우리가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. 요 밑에 게 요 위로 올라가 보면 요렇게 됩니다. 요렇게. 이것은 원자인데 우리가 이제 제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군복이라든가 예복 또 아니면 뭐 스님들이 입는 큰 옷 또 제일 적의 것은 임금이 입는 골룡포도 되겠죠. 즉 굉장히 높고 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. 즉 높고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조바심 내서 되는 게 아니야. 그냥 여유를 가지려는 얘기가 됩니다.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장을 더 뽑아 보아야죠. 우리가 더 중요한 뭔가 또 나오겠냐. 이 자는 이 카드는 무슨 글자? 어유 경자네. 이 경자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삼지창 같죠. 삼지창이 하나 둘 세 개가 갖고 있어. 즉 굉장히 투쟁적이지. 응? 투쟁적이라는 건 즉 마음이 내가 항상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그 자신감, 자만감 또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다시 꽉꽉 잡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. 즉 전체적으로 볼 적에 혼자서 이제 폼을 딱 잡지 높은 데서 그런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요 해서 좀 쉬어라 이제.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. 그런데 여기에선 어떻게 쉬느냐? 여유를 가지고 어? 내가 그 제복을 입은 높은 양반같이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예유내강이지 마음은 아주 단단하게 누구하고 뭐 이렇게 붙어도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라. 이 달에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먼저 그런 영상을 올렸죠. 그 5월 27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날을 기해서 우리의 그의 왕파 TV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님들께 축원을 부탁할 것이거든요. 그 축원을 갖다가 등 뒤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거기서 한 가지만 지금 보니까 한 몇십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거 다 제가 이제 축원을 스님들께 부탁해서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로 그거를 이렇게 댓글에 정확히 남겨주시면
될 것 같아요. 그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니까.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댓글로 아주 이렇게 와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